그래서 원불교의 이 사은은 윤리관이다. 윤리관이다. 그래서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우주 만유 전체에 대한 윤리가 상생대도로서 하나로서 은혜의 관계더라.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속에서 우리는 나와 둘이 아닌 존재다 하는 것이 원불교의 사은 윤리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땅 따먹기로 전쟁하고 얼마나 이념 갖고 전쟁하고 얼마나 종교 갖고 전쟁하고 했냐. 이것을 싹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사은이다. 예. 사은을 내놓음으로써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 없잖아. 이것이. 쉽게 말해서 세계 평화 원리예요. 세계 구원의 원리가 이 사은이다. 사은. 수행법 하나만 해도 종류가 각각이요. 다 자기 종교별로 각각이요. 근데 사은은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평화의 원리다. 이 말이야. 아니, 천지 없이 살 수 있냐? 부모 없이 살수 있냐? 동포 법률이 없이 어떻게 네가 살래? 1분 1초도 살수 없는데. 이 사은이 없이는. 이와 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이 큰, 이렇게 크게 밝혀는 윤리가 그동안에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은도 쪼개보면, 천지와 부모는 바로 이 존재, 나를 존재해준 근본적 은혜예요. 그래서 하감지이라 그래. 그 다음 동포 법률은 나를 한량없이 도와주신 그런 응해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부처님들이에요. 그래서 동포 법률은 응감지이라고 한다. 예. 자, 은혜에는 절대적 은혜와 상대적 은혜가 있다. 절대적 은혜는 뭐예요? 상대적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어. 예. 그래서 상대적 은혜는 조건적 은혜지. 네가 나 도와줬으니까 고마워. 다시 갚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상대적인 은혜예요. 예. 그리고 유형의 작은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은 삼촌이 1년 만에 와가지고 잘 장난감을 사다 주면서 용돈을 생각보다 크게 주고 놀아주니까 삼촌 따라가란다 하는 이런 멍청이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자기를 가장 존재케 해주는 천지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우리는. 그 다음 나를 낳아서 길러서 때로는 가르치신 부모님, 스승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은 당연해버려. 당연해버려. 그냥 계속 주니까. 한량없이 주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니까. 보이게도 주지만 안 보이게도 주니까 감사한 줄 모르더라. 이것이 사실은 절대적 은혜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 막 천지님이 너무 감사해요? 언제 감사해요? 에? 언제 감사해? 에. 난 어릴 적에 우리 친척이 그때 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50원 갖고 소풍 갔어요. 내가 제일 많이 갖고 갔어요. 근데 3학년 때인가 10,000원을 준 거야. 우리 삼촌이 와가지고. 10,000원을 줬어요, 저한테. 아직도 안 잊어버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중생들은 이런다, 그 말이야. 어? 10,000원 아치가 문제냐고. 천지 부모가 주는 애는 이걸 헤아릴 수 없는, 돈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인데, 그건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그냥 이놈의 자식들이 특히 엄마들한테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몰라. 엄마는 그냥 뭐 그냥 주머니에 돈이 한정없이 있고 엄마는 피곤하지도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엄마는 막내 성질랑 감정 다 쏟아 부숴버려도 엄마는 다 받아주는 그런 엄마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철이 없는 거냐.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아니면 이제 불효부모 사후에라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 생활로 돌리는, 즉 사은에 대한 은혜를 먼저 지은, 언제 빨리 은혜를 알 거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불이라 그래, 미국 법률 용어에. 지연된 정의는 불이야, 불이. 정의지만 늦게 됐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철이 늦게 들수록, 이게 철이 늦게 들수록 뭐예요? 예? 죄업 중생이라. 철이 늦게 줄수록, 무슨 철이요? 특히 이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아느냐가 바로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도, 스승님에게도, 이 천지자연에게도, 동포 법률에게도 내가 보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내가 지은을 해서 은혜, 타이밍에 타이밍, 언제 보온할 거냐. 아니 전생에도 철없이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오메 잘 살던데 그러고 죽었어. 또 이 생에도 철없이 살다가 죽을 때 된 게 오메 잘 살던데 그러고 죽었어. 계속 영생을 그러고 살 거야? 영생을 철없이 살다가 죽을 때 되면 후회하고, 죽을 때 되면 후회하고, 다음엔 잘 살아갔다, 다음에 일기 쓸 때 다음엔 잘해갔다 하다, 일생 내내 다음엔 잘해갔다만 쓰고 있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 어릴 때는 철없다가, 어? 또 뭐야? 중년에는 그냥 아까 또 그냥 욕심 부리고 살다가, 말년에는 그냥 어? 죽기 싫어갖고 병 치료만 하다가, 그렇게 일생을 계속 살다가 또 죽고 그렇게 살 거냐고. 이 사은 은혜를 빨리 깨치고 알아서, 어? 소시에 이걸 빨리 깨쳐버려, 소시에. 어? 제일 원만한 인생은 소시에 이 사은의 은혜를 깨쳐가지고 감사 생활로서, 그 제일 감사 생활이 뭐예요? 최고 보호는 뭐냐? 최고 보호는 이 세상을 낙원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이 들어서 이 세상을 제일 낙원 만들어요? 사람이 들어서는 거예요. 사람의 무엇이? 마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은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교화가 제일 보은이에요. 그래서 교화 대불공이에요. 지은 보은 불공 그러는데, 은혜를 알아서 이것이 보은인데, 이 보은은 무엇이다? 불공이다. 이 불공 중에 대불공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교화더라 이 말이에요. 교화가 되면, 아이고 종교에서 뭐 막 종교 집단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큰 보은은 뭐냐? 바로 은혜를 알아서 보은을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불공행위다. 그래서 내 정신, 육신, 물질로 힘에 맞게, 여건에 맞게, 이 사람은 이걸로 하고 저 사람은 저걸로 해. 그렇지만은 그 중에 더 핵심이 있더라. 그건 바로 뭐냐? 바로 보은 불공의 대불공이 교화 대불공이더라. 사람을 키우고 사람의 마음을 개조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리를 깨쳐서 그 사람이 진리적 삶을 살고 더 그 삶을 이 세상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사은의 은혜를 느끼고 알게 알아서 보은하게 살아 하게 해 도와준다. 이거 같이 큰 일이 어딨냐고. 이거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더 편하게 살고 더 맛있게 재밌게 살고 얼마나 더 기쁘게 살까 하고 막 쫓아와서 온갖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건축까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행복했어? 아니요. 아니요. 나의 존재를 몰라. 그 다음에 내 욕심을 줄일 줄을 몰라. 인과를 몰라. 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욕심을 줄일 줄을 모르니까 계속 아무리 얻고 없고 소득해갖고 좋은 집 만들고 좋은 차 만들고 좋은 온갖 복지를 해도 이 안에 밑에 분모인, 응? 이 진리를 몰라. 이 욕심을 조절할 줄 몰라. 인과를 몰라. 그러니까 기대치는 높고 그냥 아무리 세월이, 지금 문명이 발전할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래, 많이 가져라. 어? 그냥, 응? 재산을 많이 가지고, 땅을 넣고, 그냥 좋은 집 짓고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옛날보다 얼마나 집도 좋아졌고, 옛날보다 얼마나 잘 먹고 살고, 옛날보다 얼마나 시설이 좋아졌고, 문명이 발전했냐고. 근데 왜 옛날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원망 생활하고, 죽겠다고 자살해버리고, 우울증 걸리고, 허냐,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급선무는 뭐다? 물질 문명의 발달도 시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문명을 어떻게 개벽시켜서 이 정신이 주인으로서 물질을 선용하도록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가장 나고는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그것은 내가 은혜를 알아서 이 세상에 은혜를 놔두어 쓰는 그 교화 대불공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 생활이다. 내가 좀 너무 심했나?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저같이 다 교몰한 이야기 아니요. 정신, 육신, 물질로 그 교화에 합력하면 돼요. 돈인 사람은 돈으로 하고, 시간인 사람은 시간으로 하고, 기술인 사람은 기술으로 하고, 예, 네, 얼마든지. 그래서 원불교인의 그 감사 생활은 절대적 감사해야 한다. 조건적 감사를 포함한 무조건적 감사가 원불교인의 감사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이 근원적 사은의 은혜와 그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인과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이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아, 수용이 어려워요. 현실만 보고 눈앞의 것만 보고 응? 삼세를 보지도 않고 응? 자기 기억에 의지하고 자기 상식에게만 의지하면 감사 생활하기 어려워요. 어려워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신구와 기도장에 보면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어? 한잔 해버리라 그러면 안 됐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 사죄를 올리라. 말이 돼요? 내가 지금 괴로운 일을 당했어.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근데 사죄를 올리래. 이건 숨길 날 일이 어디 있어요? 어? 괴로운 일을 당했으면 내가 지금 공격을 해버리든가 한잔 해버리든가 피해버리든가 받아버리든가 어? 뭐라고 그냥 말로라도 퍽 부숴버려야지 어떻게 참회를 해? 이게 인과의 이치, 인과의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것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각교 이전에 모두가 은혜입니다를 내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아 지금 막 괴로운 사람이 어떻게 은혜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 뺍시다. 아 그런 분이 계세요. 아, 빼야 할란가. 모두가 은혜 아닌 때도 있겠죠. 그래요? 아. 자 천지부모 독포 법률 중에서 여러분 천지은 중에서 뭐가 제일 고마워요? 아니면 뭐가 제일 천지은 생각하면 뭔 생각이 나세요? 어떤 것이 제일 고마워요? 천지은 그러면 예? 여러분 별로 그냥 천지를 접할 기회가 없지 별로 살고 있음지도 몰라. 농사 짓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천지 은혜 덩어리입니다. 예. 그 땅에서 농사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어 먹어도 땅은 장, 야, 그만 좀 지어라. 그러 안에 한 번씩 씌어는 주라. 그래. 계속 심으면 심은 대로 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먹고 살아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야지 되고, 때로는 햇빛이 공기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아프면 어디로 가? 아프면 산으로 가지 요새. 어? 병원도 가지만 산으로도 가. 아. 왜? 산이야말로 아까 천지 자연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응? 이 태양의 은혜를 받은 나무 금수 초목들 이게 엄청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몸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이게 얼키설키 설켜 있어 이 기운들이 특히 병자들은 이것이 그냥 소나무 밑에라든가 나무에다만 가도 이게 다 틀어져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산에 뭐 꼭 산 타서만 건강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공기만 마셔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나무 자체에서 풍겨져 나온 그걸로 다 이렇게 해독도 돼요. 상당 부분이. 피톤치온이 이런 소리 안 해도 그 자체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천지 은혜가 이 사은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천지 은혜예요. 사실 그래서 부모
동포, 천지, 법률 이렇게 안 해놨어요. 대종사님이. 순서를. 천지부터 내는 거야. 천지부터. 천지 안에 있는 나머지 부모, 동포, 법률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천지 안에 있는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예. 부모는, 여러분, 그, 특히, 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참, 원불교 교도는 부모운을 공부하고 나면 효녀, 효자가 돼야요. 응? 저는 저 군대 가기 전에 이 부모운 배우고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거의 제가 걱정 안 끼쳐드린 것 같아요. 부모운 딱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배우고 나서. 그동안에 몰랐어.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어. 근데, 야 부모운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 또 색다른 것은 뭐였냐. 부모운을 배우면서 정말 부모의 부모도 부모운이구나. 또 하나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가르쳐주신 이 스승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부모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사은의 은혜를 느낀 만큼 보은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데 이 고마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 교무님이 전화하면 그때서 아씨 한번 가줄까 말까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승의 은혜를 알 리가 없죠. 어? 아 저렇게 그냥 오락해서 하니 한번 가줄구나. 이런 사람이 무슨 스승의 은혜를 알겠어요. 스승님의 은혜는 정말로 가히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가시 없어요. 가시 없어. 예. 대종사님, 정산주사님, 우리 스승님들 보면 온통 자기가 없어요. 온통 그냥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온 생을 다 투여하고 가셨어요. 정말. 우리는 내 것이라도 뭐 한 번씩 챙기지. 이거 이것도 내 것도 하나 챙기고 내 새끼도 챙기고 뭐 그러잖아요. 이 스승님들은 온통 모든 에너지를 이 일체 생명을 위해서 다 바치고 가신 분들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냥 불상만 갖다놔도 밥이 나오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를 위해서 살다 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맙냐 이 말이죠. 여러분 동포운도 얼마나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나는 그냥 버스 탈 때도 택시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나는 그냥 고맙다고 항상 하고 다니는데 아 감사합니다 내립니다 말이라도 차비는 내 쓴 게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도로 오고 1m 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그 도로 까는데 여러분이 돈 냈어요? 누가 냈어? 여러분이 낸 세금은 도로 1m도 못 깔았을 거야. 보통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지금 뭐 직장 생활 한다 해도 지금까지 낸 세금이 도로 1m도 깔 돈이 못 냈을 거야, 세금으로.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그 기반 산업인 도로, 항만, 군사, 모든 것들을 학교, 교육시설 이런 걸 지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법률 은혜도. 법률 은혜는 어떤 것이 제일 고마워요? 예? 법률 은혜는 다 귀찮은 거 아니야? 경찰만 보면 꼴보기 싫잖아. 부담되고. 그러 안 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부담되고. 교당 오면 교무님 눈치 보고. 그러지 않나요? 예? 대종사님은 개문해갖고 사람 괴롭히고 말이야. 그러지 않나요? 예. 사실은 법률 은혜는 핵심이 뭐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밤에 돌아다니는 나라가 드물어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을 가서 저녁에 가보세요. 센트럴 파크라고 있어요. 거기도 못 돌아다녀요. 내가 거기 저녁에 좀 돌아다니려고 했더니 댕기지 마래 왜요? 그랬더니 아 여기 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그냥 제일 가운데 잘 사는 동네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가지 마래야. 저녁에 뭔 당할지 모른대야.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요?
상관없잖아요. 그 법률의 보호가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내가 태국 가서 저녁에 뭐 과일 좀 사러 가려고 했더니 가지 말해. 아니 나 잠깐 좀 과일 좀 사올게 그랬더니 가지 말이야. 나 책임 못 진다고 그러면 가지 말해. 못 가게는 거예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자들이 그래도 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종사님 당대에 아들이 총을 맞았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신심장한 사람들이 그냥 인과로 돌리겠습니다. 막 그러죠? 어? 막 그러죠? 대종사님 뭐라고 했죠? 어? 관청에다 고발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 할 바 아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생활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내 업이다가만 하고 돌려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아는데 그러지 않는다. 거기에는 국가에 대한 사막 원리가 들어있어요. 사막 원리가 들어있어. 그래서 아까 법률 은혜를 보호를 받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법률에다가 고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아까 국가의 법률도 지켜야겠지만 우리 그 성자들이 내놓으신 이 법, 이 계 특히 이걸 지켜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것이 아까 수신제가가 안 되니까 요새 다 그 뭐예요? 수신제가를 안 해놓고 막 국가사업을 한다고 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난리잖아요. 더 수신제가가 안 돼버리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 법률의 은혜를 내가 알아서 실천하는 그것이 안 된 거예요. 법률 보은 불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 말년에 그냥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